하지만 이화영 녹취록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거래 의혹이 다시 소환됐습니다. 사실 이 의혹은 지난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판에서 증언한 적도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전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허위 발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. 하지만 2020년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2022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.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.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로비를 받고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어제 공개된 이화영 전 부지사 육성 녹취록에도 관련 의혹이 언급됩니다.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. 유동규 전 본부장도 지난해 재판 증언에 이어 오늘 TV조선에도 정진상 정 실장이 로비를 시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권순일한테 저기 쌍방을 하고 이화영 통해서 작업하고 있다며 그러더라고요. 맞다. 그렇게 이제 털어놨어요 저한테. 네. 권 전 대법관과 정 전 실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.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2022년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도 쌍방울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. TV조선 전정원입니다.